이 학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대안학교에서 이른바 정치 편향 수업이 이루어졌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서 불거진 건데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A 대안학교, 인원고처럼 일부 교사들이 편향된 정치 성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제기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B씨, 대안학교 선생님인데 11.6은 박정희가 여대생과 통기타 치며 시바스리갈을 아시다가 죽은 사건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립군 때려잡던 일본인 장교 출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라 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고, 행정직원 C씨는 학생들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내용이 담긴 칠판에 특정 정당 비하 문구를 써서 붙이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A대안학교 측 입장도 설명해 소개해드립니다. 조사해보고 문제 있으면 시정하겠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 장관님, 네. 아까 그 학교도 그렇고 이 학교도 그렇고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성적이라든지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시가 수습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냅니까? 우리 자식 정말 반듯하게 키워주십시오. 믿고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정규 과정에 그러니까 인가받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38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서울의 한 구의 구민수 전체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냥 공부 자체를 뭐 가정 형편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규 학교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몸이 아픈 거라든지 또는 뭐 본인의 홈스쿨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제 학업을 중단을 하게 됐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고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국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도? 예, 네. 이번 이 학교에도 서울시에서만 55억 원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던 경력이 있는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달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학교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얼척없게 가르치면 부모님들은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팩트와 주장을 구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사실관계는 이런데 이제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고등교육이에요. 하물며 중등교육에서는 가급적 주장은 배제를 하고 사실관계 위주로만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업적 중에서 북한하고 달리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는 채택을 했다. 시장경제는 채택을 했다. 다만 이렇게 본인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이런 일은 했다라고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공간은 판단하도록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제 북한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됐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수치로 가르쳐주고 다만 죽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은 학생들이 공과를 판단하도록 해주는 게 예. 이거거든요. 풍부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무슨 시바스 리가를 보다가 뭐 어떻게 뭐 통기차 정말 그 진짜 저작거리에서 하기도 힘든 이런 예. 얘기를 힘들게 학교 밖 학교 중단을 하고 대안학교를 찾아간 그 학생들에게 했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먼저 안 게 아니라 학생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A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최진용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 교사에게 이런 일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은 그건 답정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도 우리 아이 반듯하게 키워주십시오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 김 장관이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제도 자체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취재할 때 김 장관이 여가부 장관으로 계실 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귀한 제도인데 그 제도 하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면 학부모의 주장대로 일부 그런 교사들이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분명히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 짚어주셨군요. 아까 김 장관 말씀 중에 그 학교에 55억을 지원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안학교 보조금 55억. 그 중에 그 학교에 가는 건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대안학교에? 네. 그렇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학교에만 마치 50매득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은 아닌지. 김용주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